음악인들은 악기로 이야기한다. 연주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분위기에 맞추는 재즈는 팀원과의 호흡이 생명이다. 이들과 10년째 호흡을 맞춰온 남궁연 씨. 그러나 가끔 호흡이 깨질 때가 있다. 혼자만 너무 많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끝내지? 아니면 바꾸 솔로 해도 끝나고 솔로 하고 네. 솔로 하고 솔로 하고 끝내면 네. 원, 투, 원, 투. 재즈의 자유로움을 잘 살리는 방법. 그것은 바로 다른 연주자들과의 소통이다. 아, 솔로 더 하고 싶은데 뒤에서 막 안 쳐주고 그냥 막 끝내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즉흥 연주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호흡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 연주를 하면서 그 기분을 서로 맞춰가는 거죠. 아 드럼이 만약에 누구 생각이 이런데 자기는 이렇게 거칠게 연주하고 싶은데 드럼이 만약에 아 난 이렇게 할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주를 맞춰주고 누가 누구를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음악만큼이나 복잡한 게 사람들 관계다. 한 동호회 모임에선 답답한 사연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업무적인 거 외에 이제 직원들이랑 뭐 얘기를 하고 이런 시간들은 굉장히 사실 적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말 저 사람들이 뭐 보통 때 무슨 생각을 하고 턴을 건너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저희 때는 이제 길을 가다가 어깨를 툭 부딪히면은 무조건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요. 왜냐면 미안하다. 턴을 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진짜 듣는지 안 들으면서 듣는다고 하는 건지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얘기가 가치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건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을 풀기 위해 모인 자리. 평소에 하지 못한 속 얘기를 하느라 사람들의 이야기는 밤새도록 이어진다. 인구 5천만 명. 과연 대한민국은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 것일까?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소통 지수는 43.2%에 불과했다. 배우자나 친구와는 80% 이상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권과의 소통은 전혀 달랐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는 23% 미만으로 낮은 소통 지수를 보였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들과 또는 그 정책이나 사업에 영향을 받는 대상층들과 협의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추진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 정책 목표도 원만히 달성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또 밀어붙이기로 강행하다 보니까 반발 갈등이 많이 생기죠.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실천되어야 될 분야는 바로 사회 공공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와 국민의 소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08년 촛불 시위였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를 좀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강경했다. 최루의 살포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과잉 진압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사대강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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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문제는 또 한 번 정부와 국민이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였다. 홍산에서 한 3년 후에는 앞으로 매년 들어가던 사조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법과 원칙만을 내세운 강경 진압으로 피해를 불러온 용산 참사. 그리고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 그 진상 규명을 둘러싼 논란까지. 정부와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통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말을 들으란 것인데 특히 국정운영을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홍보가 먼저가 아니라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입보다는 귀를 열어야 되는데 입을 먼저 열고 귀를 닫는 경향이 아주 강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뽑은 정부라고 하지만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내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시민들은 이 불소통이다, 벽이 쌓였다라고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인 생각이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심리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도심 한가운데서 한 남성이 데이트 신청을 하는 상황. 실험에는 이 남성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았다. 과연 여성들은 이 남성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일까? 무서워요. 그러나 전혀 다른 반응도 있다. 받아들일 거야? 네. 굉장히 남성미가 있어 보이시는데요. 네. 혹시 데이트 신청하면 좀 받아주실 분이요? 제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서. 아, 없다고 가정하죠. 심리 실험이니까. 그 좀 만약에 길거리에서 데이트 신청을 한다 그러면 받아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결정에 준하는 대답을 했다. 60%는 거절하자. 또 한 60%는 거절하시지 않을까요? 70, 60% 정도는? 한 80% 정도 수락할 것 같은데. 100% 거절. 이 남성과 데이트를 하겠다고 한 여성은 다른 여성과의 데이트 성공 확률도 56.4%로 높게 예상했다.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다. 자기가 싫어하면 다른 사람도 싫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소통이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과정인데 자기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유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는 편견은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매주 화요일 비폭력 대화연구소 수업이 있는 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대화법을 배우려는 이들이 모였다. 간디의 비폭력주의에서 비롯된 대화 방법을 가르치는 이곳은 인간관계 갈등 해소를 위한 쌍방 간의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쓰는 말과 대화 습관을 바꿔 본래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는 모임이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캐서린 한. 상담은 자신을 표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슬퍼요. 많이 슬프더라고요. 슬프고 엄마가 나를 소중하게 아들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조나노 씨에게는 큰 상처였다. 똑같이 사랑받고 싶어요. 네, 맞아요. 저는 왜냐하면 엄마가 글쎄, 저는 네. 이야기를 할 때 네, 슬퍼요. 어머니의 사랑은 늘 아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러니까 엄마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은 딸들이었으면 좋겠고 당신은 아들에게만 사랑을 쏟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항상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우시죠? 네, 그 모습이. 한 여자로서 네. 그 남자라는 그 아들한테 매이지 말고 제발 지금 자기를 지금 스스로도 나는 엄마가 엄마를 돌봤으면 좋겠거든요. 말해주면 너무너무 고마워. 어머니와 소통하고 싶었던 바람은 나노 씨의 평생 소원이었다. 도와주고 돌봐주는 거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마음으로는 늘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얼마나 엄마 눈치 보면서 열심히들 희생하고 있는지 엄마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을 자식들 다섯 명한테 다 해줬으면 좋겠어. 어머니와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벽을 허무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에서 비롯된다. 소통의 목적이
서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가슴에서 가슴과 가슴 차원에서 이제 연결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진실하게 표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알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의 공감. 사람들 사이의 공감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안양이동. 이곳은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다. 골목어기. 지금은 깨끗한 거리지만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문제는 주민들이 내다버린 쓰레기였다. 한 번 쓰레기가 버려진 곳은 계속 쓰레기장으로 낙인 찍히게 됐다. 네,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지나가던 차에서 있는 것도 갖다 거기가 쓰레기장인 모양이다 하고서 버리고 또는 뭐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냥 뭐 여기가 쓰레기장인 게 비다 하고서 이렇게 버리는 것이 일수였죠. 보다 못해 통장들이 조를 짜서 단속에 나섰다. 벌금 경고문을 붙이고 강제로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치를 했다. 급기야 투기한 쓰레기를 뒤져서 범인 추적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주민들의 반감은 거세졌다.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당신들이 뭔데 저기라냐. 넌 쓰레기가 모여있으니까 갖다 버린다. 그런 식으로 반박을 많이 했었습니다. 생각 끝에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을 해보기로 했다. 통장들이 모여서 얘기 끝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홍보하며 어떻게 획기적으로 좀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논의한 끝에 불평이라는 그 노래를 갖다가 가사를 적어가지고 부르고 그걸 갖다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지은 가사에 곡을 붙이고 불평 합창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저희 병원 생긴 지가 11년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여기가 깨끗해진 건 지금 1년 정도도 안 됐어요, 채. 근데 그 전까지 수없이 많이 여기 동네 주민들 뭐 자치단체 아니면 동사무소 엄청난 홍보를 했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올해 이거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래도 눈부시게 깨끗해진 것 같아요. 지난 9월 말 이곳에서 조촐한 부침개 잔치가 벌어졌다. 언제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곳.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곳이 이제 동네 사랑방이 된 것이다.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것은 강압적인 경고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소박한 노래였다. 그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주민들하고 처음에는 많이 싸움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너무 좀 힘든 점도 좀 많았었는데 오히려 그 계기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통이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기업 컨설팅을 하는 교육 현장. 좀 더 효율적인 경영 방법을 배우려는 기업 대표들이 모인 곳이다. 이곳에서는 연수에 앞서 각 회사 대표와 직원 간의 소통 정도를 조사한다. 직원들이 작성한 소통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는 순간 변영균 대표도 긴장된 모습이다. 그런데 결과를 보는 그의 표정이 밝지 않다. 그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제가 직원들의 의견 상당히 많이 수렴을 하고 또 직원들의 의견 상당히 많이 그걸 경영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설문지를 쭉 분석하다 보게 되니까 직원들하고 저하고 상당히 괴리감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미에서 주방기구 소독기를 생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변영근 씨. 올해로 창업 10년째를 맞았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게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대청소 시간. 직접 자신의 사무실을 청소할 정도로 소탈한 성격이다. 그러나 회사 대표로서 그는 엄격하다. 개발에 성공해 판매 중인 주방기구 소독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회의 시간.
사원들의 의견을 중시하지만 의견을 내놓은 사원들의 생각이 변 대표와 다를 때는 상당한 진통을 겪기도 한다. 현장 쪽의 의견을 거의 70, 80%는 반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소신도 반영을 하는데 만약에 본인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사원들이 답답함을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그 해답을 직접 찾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다. 회사에서 일을 진행하는 자신의 태도를 분석하면서 변 대표는 그 답을 찾아냈다. 저는 의견이 굉장히 잘 듣는 줄 알았었는데 반대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반대 의견이 강하게 부딪히게 되면은 오케이 안 한다 하고 접어놨다가 또 언젠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 반대식을 달성하는 이런 좀 지변면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최고 경영자의 88% 이상이 직원과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가치관과 비전의 차이였다. 정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관행, 상명하복의 위계 문화도 기업 내 소통을 막는 최대의 적이었다. 천년 이상 일본의 수도였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 교토. 이곳의 기업은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고속 성장을 하는 경영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닌텐도와 호리바 등 그 분야 최고를 자랑하는 교토 기업의 특징은 독특한 소통 방식이다. 교토의 기업의 바이트는와 이종이 오너 계좌 또는 또가 있대. 그분의 의사결정 권한, 권력 권한은 굉장히 큰 わけですよね. その意思決定権限に非常に依存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の方が大きいとは思います。ただそのボトムアップが機能してないということでは全くなくて、その辺はそのトップダウンとボトムアップのそのバランスが非常にいいんだというところがポイントだと思います。 교토의 대표적인 기업인 MK 택시. 취재팀이 찾은 날 이곳은 직원 서비스 교육의 한창이었다. これがお客様へのサービス精神っていうんですか。私自身も初心に戻れてまた非常にこの有効な研修参加と思っております。 MK의 신입 사원 교육은 엄격하다. 입사한 지 열흘이 된 아홉 개 씨는 손님 맞이부터 운전 습관까지 모든 것을 MK식으로 배운다. 신입 사원은 나이에 상관없이 회사가 정한 원칙대로 교육을 받고 MK 택시 기사로 키워진다. 第一に厳しいとしか頭の中ではちょっと考えられなかったですけど、いざやってその声がガラガラになるまで声出してやってたらもう気持ちいいです。年齢は一切関係ありません。二十歳の方であっても、まあそれが今50いくつ何歳の方でも新入社員で来られます。全く一緒です。もう年齢一切関係なしに、うちの基本をきっちりと教えてもらう。基本をね。 MK 기사는 모두 1900여 명. 이들이 운행하는 택시는 대부분 전화 예약을 받을 정도로 인기다. 그 비결은 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이곳만의 소통 방식 덕분이다. 그것이 바로 MK 택시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서비스라는 찬사를 받는 이유다. 해외 유명 인사들도 일본 방문 시 MK를 찾는다. 100人 100人이 お答えすることできないわけですよ。 100人いれば言うたら意見、お客様100人いれば100人の意見があるわけですよな。でもそれ全部可能にできるかというと、これは理想で、それなかなかできない。けれども、そこから選ぶのはやっぱり我々です。ですから、ボトムアップの、絶対必要な部分というのはまさにそこですね。お客様の声をやっぱり吸い上げる現場のドライバーとか、いわゆる管理職の意見を我々がやっぱりきっちりと耳を傾ける。それがまさに今の MK タクシーの、 택시 기사와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기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친절 서비스라는 MK의 철학 덕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승객들의 요구와 택시 기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들만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방법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재즈 뮤지션으로 알려진 남궁연.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해 음악을 만드는 그는 요즘 새로운 IT에 빠져 있다. 트위터도 그중 하나다. 저는 트위터를 하고 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업도 요즘에 바꾸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새로운 직업을 하고 있으면서 80% 이상을 트위터에서 만난 분들이 도와주고 계신 것 같아요. 트위터에서 만난 분하고 공연도 만들었고 트위터에서 만난 분이 기술적인 후원도 해주시고. 요즘 그는 트위터를 하면서 알게 된 예술가들과 이색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 형님. 안녕하세요. 장국영. 그래. 피아니스트 김광민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남궁연이 제시한 음악 코드로 다른 연주자의 음악을 듣지 않고 자기만의 음악을 만들어보는 특별한 작업이다. 이 작업은 그 과정을 휴대폰 영상으로 담아 완성시키는 예술과 IT의 만남 프로젝트다. 남궁연 씨가 이제 간단한 이제 테마 하나만 들려주고 거기 알아서 연주해라. 거기서 이제 알아서 연주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혼자 연주하고 다른 사람은 또 제 거 안 듣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또 다 합쳐보면은 굉장히 또 재미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트위터로 만난 발레리나 김주원도 참여했다. 그녀에게는 즉흥적으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일이 낯선 도전이다. 제가 하는 발레는 항상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모든 게 어우러진 리허설을 완벽하게 한 후에 무대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완전히 제가 해왔던 작업의 틀을 반대로 깨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도 춤추는 사람도 자신의 틀을 깨는 일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음악을 듣고 느낌을 표현하는 발레리나 김주원의 춤이 시작됐다. 아주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해보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레리나 김주원이 이때까지 표현하거나 생각지 못했던 어떤 느낌이나 움직임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오늘 이 작업이 너무너무 재밌고 뜻깊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며칠 뒤 트위터에서 이제 월요일 날 그 적흥 이제 모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막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유명인들 팔로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목록에서 보고 제가 또 음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을 제가 팔로우하게 된 거죠. 트위터는 사람들을 쉽게 한 자리에 모이기도 한다. 트위터 번개를 즐기는 남궁연과 그 친구들. 이렇게 또 한 번의 번개 공연이 열렸다. 갑작스러운 만남이 더 즐거운 법. 이날 공연은 팬들에게 뜻하지 않은 선물이었다. 국내 트위터 사용자 111만 명. 트위터 이용자들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소셜 네트워크 전문 분석 업체의 도움을 받아 이들의 소통 구조를 분석해봤다. 우리나라의 모든 트위터 유저, 그리고 그들 간의 모든 관계, 그리고 그들이 최근 2개월간 작성한 모든 트윗글을 수집해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과학적 분석에 의해 분석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 결과 여론을 형성하는 오피니언 리더 1%를 전체 가입자의 75%가 구독, 즉 팔로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피니언 리더 1%가 전체 여론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 두 달 동안 전체 이용자의 4분의 1 이상이 글 추천, 즉 RT를 한 번 이상 받았다. 팔로우가 적은 사람의 글도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구조다. RT를 한다면 이건 얘기해 볼 가치가 있는 정보다라는 뜻이고, RT를 하지 않고 흘려보낸다면 이건 별로 아무리 권위 있는 매체가 생산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건 별로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볼 가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고 이것들이 모여져서 집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트위터이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수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죠.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항구 도시 샌프란시스코. 이곳은 전 세계 1억 6천여만 명이 사용하는 트위터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샌프란시스코 폴섬가에 있는 트위터 본사. 최근 신사옥으로 이전한 트위터사 안으로 들어가면 실수로 잘못 걸어놓은 듯한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내일은 더 나은 실수를 하라는 글귀에는 남과 다른 생각, 다른 실수 덕분에 태어난 트위터의 정신이 담겨 있다. 트위터의 원래 뜻 그대로 제잘거리는 새들을 연상시키는 그림이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다. 2006년 트위터라는 세계적인 흥행 상품을 탄생시킨 사람들. 그 핵심은 바로 진실한 소통이다. From the beginning of Twitter, there's been this idea that you're better off if you're more authentic on Twitter. It's better for your brand, if you're a company. It's better for you if you're a politician or someone who is in public service to just be open and honest and authentic about your about the tweets that you send out, because that gets a better response. I'm glad to hear that we're earning a reputation for being authentic,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it's also just better for everybody involved. Jack Dorsey와 Evan Williams 그리고 Biz Stone 이 세 명의 젊은이가 만든 트위터는 어디서나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공동 창업자인 Biz Stone은 따로 방을 쓰지 않는다. 직원들과 늘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다. To be a stronger company is to over-communicate as much as possible. The worst thing you can do is to assume that you understand what some other person or group is working on. Even when we were a very small 12 of us, we very early on made the mistake of assuming that we knew what each other was working on. And that would lead to problems.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트위터의 믿음. 이것이 바로 첨단 IT 시대 새로운 소통 수단을 만들어낸 트위터의 힘이다. Working out very well to be over-communicative, and I think it also goes along with what we're doing. I mean, the whole idea of Twitter is that an open exchange of information can have a positive global impact. That's kind of something that drives us in the work that we do. So, of course, we should then carry that through internally and say that open exchange of information internally is one of the best ways we can impact the company positively as well. 일본 최대 규모의 완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카라토미. 수천 종이 넘는 장난감과 캐릭터 상품을 생산하는 이곳은 장난감 나라를 방불케 한다. 이 회사의 아침 조례는 특별하다. 회사 대표가 직접 나선 영상 조례에 전 사원들이 귀를 기울인다. 회사의 중요 사안에 대해 언제나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말하기 때문이다. それも一人で動く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組織チームで動くということな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はそのチーム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活発意思疎通がきちっとされてて動いていくっていうのは重要というか大前提というんですかねそれが良くない会社っていうのは必ず良くないと。 다카라토미 그룹의 계열 회사인 다카라토미 아트에는 사원 도감이라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 お名前とあとはニックネームとか趣味とかあとはそうですね子供の頃どんな感じだったかとか宝くじ当たったら1億円当たったら何しますかみたいなそういったことがそれぞれ書いてあります。
다카라 토미는 지난 2006년 다카라와 토미가 합병된 기업이다. 두 기업이 합병하면서 가장 주력한 것은 소통이었다. 다카라だからこの組織 トミーだからこの組織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特に人材配置に注意しながら、その人材配置によって人材配置と仕事が回ることによっ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良くなるようにしたというところが最初のポイントだと思いますね。 그러나 합병 초기 다카라 토미는 매출 부진과 영업 이익의 감소로 큰 위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선택한 것이 연결 전략국이다. 연결 전략국은 그룹 내 소통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다. こちらはカメラが入ることが難しいので、ここまでお願いします。まあそこでケアできるというか、男があれば協力しますし、他の事業部から、そうですね。まあはい。とりあえずまあ悪い部分もみんなで見るようにしてます。 연결 전략국의 효과는 회사 이익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무려 배 이상 늘어난 영업이익은 소통의 중요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今も非常に変化が早くなっていると。変化をするためにはやはり仕事のやり方を変えなくちゃいけないわけですから、それぞれの仕事も変えなくちゃいけないし、その仕事のやり取りの仕方も変えなくちゃいけないと。そこ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大量に発生すると。要するに従来の市場あるいは製品構造に比べて、そ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必要性というものが非常に高くなってきていると。 소통 방법 찾기는 최근 기업의 화두다. 인텔 사무실은 공간적으로 상하 구분이 없다. 누구나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컴퓨터로 작업한다. 이 규칙은 대표에게도 예외가 없다. 대표실이 따로 없을 뿐 아니라 사원들과도 수평적인 입장에서 소통하려고 하는 기업 문화다. 상명하복을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갈등의 대립이 없죠. 위에서 해 그러면 쭉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것보다 더 나은 다른 대안들이 있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디어조차 올라오지 않는다면 참 그게 불안한 거. 인턴 사원을 위한 교육 시간. 이곳에서는 독특한 토론 문화를 가르친다.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적 대립이 그것이다. 직장인들이 늘 부딪히는 회의 시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문화. 그리고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해가는 토론은 벤처기업이었던 인텔을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 미팅을 하시면서도 회의를 하시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의견을 스스럼 없이 개진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건 아니면은 사장님이건 서로의 의견이 본인이 느끼는 그대로를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고요. 지난 2006년 인텔 본사에서는 휴대기기용 CPU 칩을 자체 개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일부 해외 지사들은 시장 리스크가 크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찬반 양측 사이에 치열한 토론. 결국 인텔은 보다 철저한 시장 조사를 거쳐 자체 칩 개발을 결정했고 결과는 수조원대의 이익으로 돌아왔다. 건설적 대립의 성과였다. 대립을 잘 극복해서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으고 그냥 모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칩절 키워서 반대하지만 동의하겠다 하는 디스어그리 바 커미트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컬처가 같이 뭉쳐져서 그것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 권위적인 상하 관계는 소통의 걸림돌이 된다.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과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사람. 이들은 소통 심리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리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겐 사장 역할이, 다른 한 사람에겐 입사 지원자 역할이 주어졌다.
권력 차이를 느끼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다. 사장이 된 실험자와 입사 지원자가 된 실험자의 태도는 분명히 구분된다. 역할 연기가 끝난 뒤에는 전쟁터에 나가게 된 왕이 딸의 거처를 결정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만들어보게 했다. 사장 역할을 한 참가자의 말을 들어보자. 그냥 그건 자기가 판단, 이건 자기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왕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수많은 사람을 다루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판별이 분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면은 무조건 충신이 한 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나 입사 지원자 역할을 했던 참가자의 반응은 달랐다. 왕이 혼자서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신하들의 그 동의를 얻었을 때 더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강요 회의를 제안해서 그렇게 해서 동의를 얻어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전령들을 이웃 나라들로 전파해서 이제 그 의사를 묻기로 했습니다. 다른 실험 참가자들도 비슷했다. 사장 역을 맡은 참가자는 주도적이고 때론 독단적인 모습을, 입사 지원자 역 참가자는 절차나 협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친구이자 신하였던 사람한테 맡기고 전쟁에 나갔어요. 이 사람에게 조언을 들어본다거나 네. 회의를 한번 해본다거나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본 적 없어요? 아, 네. 그런 건 공론화시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왕의 입장에서보다 일단 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딸의 심리에 특별히 주목한 이유가 있어요? 굳이 왕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장 역을 했던 이들은 쉽게 왕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지만 입사 지원자 역을 했던 이들은 왕에게 감정 이입을 잘하지 못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네,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결과를 중시하고 뭔가를 실행하고 또 스피드를 중시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구하는 작업 자체를 오히려 불필요할 수 있는 스피드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권력 중에서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주어진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소통의 필요성을 낮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사회학적 소통을 연구해온 한상진 교수. 민본주의의 바탕을 둔 소통 사회학을 연구하면서 그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정치적인 소통이다. 사회에 많은 그 파급 효과를 미치는 분야가 지금 정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뉴스가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의 행태가 생각보다도 사회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정치의 핵심은 내가 봐서는 소통이란 말이에요. 소통은 되지 않아요. 현재 지금. 싸움만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2008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 7개국 소통지수 조사에서 한국의 소통지수는 50점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여야의 소통지수는 39.3%로 7개국 중에 5위에 그쳤다. 특히 정부와 언론의 소통지수는 37.7%로 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 기대 수준이 높은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불만, 짜증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많기 때문에 이 소통 문제를 커다란 어떤 그 국정의 화두로 삼고 또는 사회 발전에 아주 중요한 뭐라고 할까 새로운 문지방으로 이걸 삼아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측면들도 참 많다고 봐요. 지난 3월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천안함 침몰 사건. 이 사건은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했다. 천안함 함체를 인양할 때 절단 면허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베일에 쌓인 사고 원인을 다시 추측해봤습니다. 여전히 남는 의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천안함 사고의 진상 규명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는 정부와 이에 의혹을 제기하는 측 사이에 벌어진 진실 공방.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색깔 논쟁이 불거졌다.
서로 다른 생각은 다른 색깔로 매도됐다. 국정감사에서는 대국민 홍보물로 제작한 만화가 색깔 논쟁으로 얼룩졌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색깔 논쟁은 소통을 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조금만 그쪽, 우리 쪽이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하면은 뭐 빨갱이다. 우리 쪽이 아닌 것 같은 얘기하면 수국골통이다.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한쪽을 낙인 찍어버려야 자기가 편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적대적 공정화의 또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사실은 95%의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회색 그러면 왠지 아까 얘기했지만 변절자, 배신자 그런가요? 우리 사회의 소통을 막고 있는 색깔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통을 막는 장애물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태도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가 주최한 공개 미팅.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정부 관계자와 사업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였다. 지난 1년간 200회가 넘는 공개 워크숍을 열어 수립한 계획이지만 의견 수렴을 계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In order for this program to be successful, people have to want to have their homes made more efficient. They have to want it. It's not a government mandate where people where the government's just going to come in and say you must do that. So we're trying to get the word out by having these types of open public meetings that this program is going to be available. And you may have heard we're launching a very large website where we're going to be using social marketing and a lot of ways to be going out to the community.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발표해서 반영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들이려는 공론의 장은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다. I don't expect that one person making one little comment will change the policy, but if I even got into the conscience of one commissioner and he hears other people saying the same thing and I got the feeling in the audience that there were people who saw my point of view, that if it steamrolls into a lot of people making a lot of comments like this, then the commission might take an interest and consider that point of view. 주민들이 직접 조례와 예산을 정하는 전통을 고수하는 뉴 햄프셔주. 런던 대리는 사과 생산지로 유명한 도시다. 저녁 6시,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마이클 스펠츠 씨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다. 부인과 함께 서둘러 저녁 준비를 하는 스펠츠 씨. 그는 런던 대리의 행정에 관심이 많다. 런던 대리 보존위원회 위원인 그는 이 지역을 지켜나간다는 자부심이 크다. Especially as the town approaches what we call build out, where all the land has been used up for buildings or for open space protection. And what that mix is determined completely by what we do now. I'll see you later. 저녁 식사 후 이제부터 스페셜 씨의 또 다른 일과가 시작된다. 저녁 7시, 타운홀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오늘 모임에서 논의할 내용은 마을로 지나가는 고속도로 문제와 저소득층을 위한 집짓기, 환경보호 예산 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내용에 대한 발표가 끝나면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다. 이렇게 주민들은 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한다. 런던 대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I think it's transparency. I think it's communication between the town government and the citizens.
involvement of the citizens. Londonderry is not unlike any other community in that. No. Look at this. Here, they are missing. 주민 다섯 명의 동의만 있으면 무슨 사안이든 타운홀 미팅을 열 수 있는 런던데리. 타운 미팅의 전통은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One of the things I did reports from. 런던데리 타운 미팅의 사안 증인을 할 수 있는 스티브 영 씨. 그는 100여 년 전 타운 미팅의 역사를 기록한 영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 주민들이 통과시킨 예산까지 기록되어 있다.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 모두 나서서 논의하고 결정하던 타운 미팅의 전통은 지금의 런던 대리를 만들었다. They would make agreements to hire teachers that would come to the town and they would teach the children. They had a library system where they wanted to have to be able to buy books for the library. And they would have all of these conversations in town meeting and make the decisions on how much money would be spent. And today, we run our government in a very similar manner. 스티브 영 씨의 파트너인 웨그너 씨는 2년 전만 해도 런던데리 타운 의회 의원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소통 창구였다. I go grocery shopping. See, unusual is you go grocery shopping and people stop you in the grocery store and say, I don't like this decision. I don't like that decision. I want this changed. I want that changed. So not only am I not hearing from the public only at a meeting, I'm hearing from the public every day. To make you believe that we are in a democracy. 지난 2007년 10월 브뤼셀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27개 EU 회원국에서 온 시민 대표 362명이 한데 모여 공통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Your seats now. We want this debate to begin. 서로 언어도 정치적 입장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 대토론의 장이 열린 것이다. 각국에서 온 시민들은 마음을 터놓고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실험 설계는 공론조사의 창시자인 제임스 퓨시킨 교수가 맡았다. In the deliberative poll, you have a random sample randomly assigned. So you put the whole country in one room, or in the case of the European-wide project, all of Europe in one room. In that case, it was the Parliament building. And then we take that sample and we randomly divide it into small groups of 15. So each of those is a microcosm of the society. Again, we have some very distinguished 유럽 국가들의 연금 문제 개혁에 대한 의견과 터키를 EU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이 문제는 각 나라별로 입장 차이가 큰 사안이었다. 전체 토론과 몇 차례의 소그룹 토의를 거친 다음 참석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담은 최종 설문을 작성했다. 토론 이전과 이후 참가자들의 생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높아졌지만 터키의 EU 가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의 수가 줄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공론조사에 참여하면서 유럽인으로서의 소속감이 커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It was a successful deliberative poll, but it was the first one across the divisions of nationality and language to such a degree where you had 27 countries and 22 languages, 21 languages. We've never done anything like that. But the fact that it was possible, we've actually repeated it. We did a second European-wide deliberative poll, a European-wide discussion among ordinary citizens, a European-wide public sphere is possible. And so that says something about the possible future for Europe. IT와 예술의 만남을 시도했던 남궁현 씨의 실험 프로젝트가 완성됐다. 마지막으로 그의 드럼 연주가 더해지면서 5명의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 탄생했다.
서로 다른 개성이 만들어낸 하모니. 이것이 바로 소통이다. 갈등과 불신의 늪에 빠진 한국 사회. 엉킨 실타래를 푸는 길은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이다. 상대방이 매우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시작이 생기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을 답답해하지 말고 못 믿게 한 나를 탓해야죠. 그래서 문제 본질은 항상 내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든가 의견, 사상, 정책 등등이 다른 사람끼리 소통하려면 기본 전제는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둘째, 그 타인의 존재의 말의 합리적 핵심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하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소통의 예술이거든요. 결과를 내기 위한 마인드와 소통하기 위한 마인드는 사실 양립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자체를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진실을 전해줄 수 있게, 그리고 저 상대방의 마음의 진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그래서 대화, 소통이나 대화라는 것도요, 사랑과 마찬가지로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세상 죽이 되는 시